투자자들의 속마음,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의 시각, 실시간 증시 수다로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은 KB증권의 김권진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될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5G 통신 장비주들이 갑자기 또 올라오는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5G 투자 최근에 조금 소외되고 관심 밖으로 멀어지나 싶었는데,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튀어 오르고 꿈틀거리고 있는데, 5G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통신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네네. 무려 5G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었다가 작년에 사실은 좀 많이 식었잖아 이런 게 많이 됐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문에 장비 발주가 조금 늦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들 백신에 대한 이런 효과를 믿고 지금 현재 경제 재개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5G에 대한 이런 장비 발주에 대해서 일어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지금 현재 좀 통신 업종을 좀 다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업종들이 업종으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뭐 4월부터 해서 공급이 증가했던 버라이즌 향 이런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들에 대한 이런 흐름이 좀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 바로 AI하고 5G에 대한 이런 디지털 뉴딜 2.0에 25년까지 얼마? 바로 49조 가까이를 투입을 하겠다라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지금 현재 쏟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5G 특화망까지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통신 장비 업체들의 여러분들 관심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5G 쪽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이라든지 시장에서 좀 소외된 상황에서 다시 관심이 좀 모아들고 있는데, 그럼 부장님은 이 5G 관련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대표적인 관련된 종목들이 뭐 KMW나 에스텍, 네. 그리고 솔리드, 그리고 오이솔루션, RF, HIC 등이 대표적인 5G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저는 오이솔루션을 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전분기 때뭐 실적 같은 경우는 쏘쏘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상당 폭 상승이 되기 시작한다랍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출 같은 경우가 한38% 정도는 상승을 하고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국내 투자는 사실은 아직은 좀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해외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돌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 해외 실적이 70% 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증가폭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해외는 주로 지금 현재 어디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냐면 바로 미국과 일본에 지금 현재 집중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2분기 5G 관련해서 해외 매출액 같은 경우가 100억 원대 후반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실적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겠고, 앞에서 통신업종 전체 시장에서 바로 이 삼성전자의 5G 장비 추가 수주 발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제 거기에 대한 게 바로 이 오이솔루션한테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 실적에 반영이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 또 오이솔루션이 기존에 있는 회사들, 바로 이 KMW나 이노와이어런스, 그리고 RF, HIC가 지금 받고 있는 밸류, 거의 뭐 37배 언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이솔루션은 아직까지도 지금 그 아랫단보다 훨씬 좀 아래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서, 이거 이 정도까지만 줘도 지금 현재 주가보다 상당폭 상승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즉, 백신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뭐 바로 이 글로벌 5G의 이런 수주 확대 및 그리고 공급 확대가 되면 주가에 대한 흐름도 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G가 상당히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바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하나씩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듯하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건진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5G 관련 종목들을 좀 다시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오이솔루션을 탑픽으로 주셨으니까 실적 발표하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5G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지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진 부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